수요 스페셜 펀드 매니저에게 듣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또 국내 변수들 10월 남은 시장의 흐름들 전략들 점검합니다. 라움 자산 운영 김기훈 매크로 운영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또 경기 협상 안 하겠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고요. 부통령들이 이제 TV 토론회가 있군요. 보면 공화당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그다음에 카말라 헤리스 이번이 이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난번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들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부통령들 TV 토론회 주목할 거는요. 네. 아, 원래 말씀하셨지 핵심은 예.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회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갑자기 부통령 토론회가 관심을 이끈 것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감염 이후에 2차 토론회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갑자기 시장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최근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스타일대로 다시 나오겠다고 주장하고 그러게요.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어쨌든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이 지금 공화당에는 이제 펜스 부통령, 민주당에는 이제 검사 출신의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펜스 부통령의 이제 부통령 후보죠. 강점은 국정 경험이 많다는 것이고요. 예, 주지사를 거치고 4년 동안 이제 부통령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많이 증명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 후보는 이제 소수민족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여성 후보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특히 코로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할 이제 방역 실패 등 공격할 것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하지만 코로나를 이겨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 영향 어떨 것이냐 보면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은 좀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 구도대로 간다면 주식시장 방향은 비슷할 텐데요. 지금은 바이든의 강세가 주식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격차가 14%까지도 확대되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강세인데 만약에 오히려 펜스가 인기를 끌어서 역전 가능성을 높여서 트럼프 지지율을 높이면 그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트럼프 관련주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것은 이렇게 주식시장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지금의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 월가의 그 배팅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1차 TV 토론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에 바이든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그 수혜주, 뭐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주들이 어제 그저께 한번 확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 내지는 비중을 좀 옮겨가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바이든 지금 시장에서 보면 네. 바이든 수혜주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폴 대선 그 조사 결과나 네. 예, 또 여러 가지 배팅 사이트 등 이게 조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다 바이든이 많이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2016년에 힐러리 그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모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때와의 차이가 좀 다르고요. 또 이게 그런 특이한 일이 또 반복된다 보기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예상대로 바이든의 당선을 일단은 가정하고 거기에 포트폴리오 짠 다음에 혹시나 트럼프 나중에 당선이 되면 그때 다시 바꿔도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역시나 최고는 이제 친환경 주식이고요. 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나 그 이제 바이든의 정책 관련한 재정 정책 관련 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트럼프 때는 빅테크가 많이 좋았습니다. 트럼프는 빅테크를 많이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일단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 추진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 등 일부 증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돈을 지금 많이 벌고 해외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이 빅테크들이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세금을 거두면 이제 그 세수로는 무엇을 하냐? 그 세수로는 이제 재정 정책을 할 수 있고 친환경, 태양광 등 친환경 정책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요가 좀 부족했던 그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생기면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들이 뭐 당연히 지금 태양광과 뭐 미국에서 수소가 또 주목을 또 받고 있고요. 풍력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도 얼마나 지금 많은 투자 아이디어 있는지 조금만 예시를 드려드리면 네. 지금 미국에서 때 아니게 철도주가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철도하면 굉장히 올드한 산업 같은데요. 네. 그 철도주 예를 들어 뭐 유니온 퍼시픽, 노포크 서던, 뭐 캔자스 시티 서던 같은 그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코로나 저점에서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런 그 왜냐하면 일단 철도도 생각보다 자동차보다는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경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송량이 트래픽이 증가하면서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운송 지수가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약간 또 친환경을 조금 더 재미있게 가보면은 네. 이제 식품도 친환경이 있습니다. 네, 소를 많이 먹으면 소가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소를 키울 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 그럼 소도 좀 적게 먹고 채식을 해야 또 친환경이다. 이런 주목이 받으면서 비욘드 미트라는 주식이 대체육 미국에서 만드는, 네, 대체육 만드는 네. 회사 또 그 회사 이런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는 이제 아주 많이 좀 소외됐던 그 리테일 기업들도 그 부양책 기대가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빅테크에만 돈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걷어서 많은 미국인이 나눈 게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리테일 기업들도 미국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일부 뭐 브랜드 소비재들은 이제 고점을 가면서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소비재들이 올라오나 이런 지금 그 많은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장비 기업, 네, 중장비 기업도 그 미국에 그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렌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장비 렌탈, 뭐, 예, 맞습니다. 예. 건설 장비, 뭐 고소 장비, 네. 뭐 공작기 가공 산업 온갖 기계를 렌탈하는 회사인데요. 예. 이런 회사의 주가가 좋다는 거는 이제 기계 이런 산업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물론 렌탈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도 특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한 6달 전만 해도 한 3달 전만 해도 없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기술주에 너무 좀 쏠렸었잖아요. 예, 예. 물론 뭐 시장을 선도하고 팡주들이 실적도 IT 버블 때랑은 다르게 낸다고 하지만 과하게 쏠린 건 맞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어쨌든 바이든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좀 옮겨간다면, 네, 기술주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다면 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친환경, 뭐 풍력, 수소차 이런 쪽만 봤는데 그 밖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잘 짚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민주당과의 추가 부양책 안에 발로 걷어차는 듯한 모양새를 특유의 또 트럼프의 그 제스처를 쳤다는 거죠. 그게 뭐 대선 전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안 하는지 일단은 시장에 부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 아 이번에 부양책이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네. 사실 경제가 내년에도 나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가 내년에 올해보다 좋아지더라도 그 사이에 지금 간극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감소한 수요를 메꿔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최소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기로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저도 시장을 지금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악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다음 대선 이후를 보고 그 다음 종목들을 살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이 되면 YOY 데이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제 지표는 내년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양책을 미룬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하겠다는 스타일로 트윗에 썼거든요. 당연히 바이든이 당선돼도 또 강력한 부양책을 할 겁니다. 즉 11월이 되면 이 약재는 이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제 10월에 단기적으로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잘 안 된 이유는 뭐 역시나 이렇게 2.2조 달러를 원한 민주당과 1.6조 달러를 원한 공화당이 이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일단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좀 부담 요인일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뭐 민주당이 되면 더 지금 얘기하는 과감한 부양책을 쓰겠죠. 공화당이 된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더라도 규모는 다르지만 쓸 수 있다. 중기적인 그런 요인은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부담은 맞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나봐야 합니다. 예, 이번에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대선까지의 변동성, 과거에도 보면 이런 기간의 변동성이 커졌고 빅스가 올라갔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좀 사는 게 좋을까? 근데 안전자산 보면 금도 요즘 약하고 채권도 채권도 오히려 이제 금리가 지금 오르잖아요. 채권 값이 떨어지는 거고. 대선 전까지 좀 포션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까? 금도 결국은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기대가 있어야 올라간다고 보면요. 부양책이 기대가 있을 때 금도 오르고 주식도 같이 오르는 기존과는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본다면 지금 금을 사서 큰 수익을 얻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금을 사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기로는 부양책 기대가 확실히 사라지면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 장기적인 뭐 금리 하락 기대기보다는 차후에 또 부양책 다시 나오면 이제 금리가 또 기대가 금리 상승 기대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전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지금은 그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 특히 경기 민감주들을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오히려 기다려보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딱히 살만한 뭐 안전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금값도 1,880, 1,900 밑으로 내려왔는데 과감하게 사기에는 뭐 좀 손이 잘 안 나가는 그런 구간, 뭐 완전히 싸진 것도 아니고 힘도 좀 꺾였고요.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미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잖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리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1,160원대 초반, 50원대도 들어가면서 우호적인데 이런 게 외국인 수급이나 수급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뭐 좀처럼 아직까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 외국인은 이제 환율이 하락 추세로 가면 확실히 환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인을 보면 그것만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게 되려면 이제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이 유입돼야 합니다. 만약에 성장주만 일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면 미국을 살 텐데요. 그럼 이머징이나 우리나라를 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경기 민감주나 우리나라 대형주 같은 주식들이 올라갈 환경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 발병 직후에는 미국 성장주 위주로 주식시장이 성장했고요. 그 당연히 미국을 사면 됐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 국내에 일부 대형주들이 실적 기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소재, 그다음에 가전, 뭐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뭐 반도체도 기존보다 실적 전망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지금 환율 강세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에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되었을 때 이머징과 경기에 민감한 국가들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있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다시 중간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다시 유출되면서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경제 영향이 감소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개선 기대가 있고요. 경기 민감주 이제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이번에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부양책 때문에 지금 단기로는 조금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운용사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이제 바이사이드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시면서 주식을 사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좀 어렵지만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서 그러면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그 섹터나 혹은 뭐 이런 업종이나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전략을. 예, 그렇습니다. 경기주 쪽 얘기하셨는데. 저 일단 경기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실 경기주는 이런 그 장기적인 기대도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실적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 실적 기대가 있는 쪽은 지금 특히 가전이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뭐 화학 철강 아까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경기 초입에 특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한번
많이 꺼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살아날 때 재고를 다시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소재주나 이런 자동차 부품주 이런 재고를 축적해야 되는 관련 있는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부 화학주는 이제 코로나 수혜도 있습니다. 뭐 장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든가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러면서 위생에 대한 게 관념이 높아지면서 네. 일부 화학주들이 또 금호석이 수,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어서 네. 이런 회사들은 뭐 시황 때문에 좀 안 좋아지더라도 뭐 실적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쪽에는 또 친환경이 있습니다. 그 결국 미국의 흐름을 같이 갈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글로벌에서 1등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모듈이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보고 있는 좋아하는 회사들 중에도 미국에서 마켓시어를 뺏기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그 풍력 타워 뭐 이런 경우도 1위고요. 네. 우리가 뭐 풍력 터빈은 유럽에 좋은 메이커가 있는데 예. 그 우리나라에는 뭐 타워나 또 뭐 하부나 뭐 이런 뭐 종목들이 또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영향 감소로 이제 나 아니면 온라인화를 통한 주류나 뭐 소비재 이런 경우가 기회가 레스토랑 이런 회사들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강력한 브랜드 소비재나 뭐 주류 업체 이런 경우가 네. 예,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 거리두기 단계 완화된다면 이제 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 진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낙폭과대 뭐 주류 이런 쪽엔 그렇고요. 네. 예, 종목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종목들. 예, 예. 아 이거 좀 여쭙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경기주로 가면 사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성장주는 이제 꺾이는 거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 그런 얘기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펀드매니저에게 듣는다. 라움자산운용 김기훈 매크로운용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